자, 거듭난다는 것은 이 세상, 이 땅에 살고 있는 우리 인간들이, 육적인 인간들이 성령을 받아서 영적으로 무엇이 변한다? 생각이 변하는 것이다. 사고 방식 완전히 변하는 것이다. 그래서 그죠? 예수를 믿으면 착해진다. 뭐 이런 얘기가 도덕적인 얘기가 아니고 이 사상이 완전히 바뀐다. 사고 방식에 놀라운 전환이 일어나서 모든 것을 보는 관점 자체가 변화된다. 드디어 하늘을 하나님을 올바로 보게 된다. 자, 이때까지 율법적으로, 조건적으로, 인간적으로, 육적으로 보던 하나님을 이제는 어떻게 본다? 정말 사랑으로 본다. 무조건적 사랑으로 본다. 그래서 우리는 은혜로 구원받는다는 것을 마침내 이해하게 된다. 무조건적 사랑이라는 것 자체가 은혜죠. 그렇죠? 그래서 우리가 율법을 잘 지키고 착해져서 구원을 받는 것이 아니다. 우리는 율법을 지킬 수 없는 완전히 변질된, 또 변질되었기 때문에 영생을 누릴 수 없는, 죽을 수밖에 없는 인간으로 변한 우리를 하나님이 다시 재창조하여 주셔서 천사와 동등한 존재로, 새로운 피조물로 재창조하여 주셔서 우리가 영생을 누리게 하신다. 자, 이제 그래서 하나님이 예수님이 니고데모에게 이제 모든 그 생각 자체를 바꿔주시기 위하여 모든 관점을 신관, 율법관, 구원관, 모든 것을 변화시켜 주시기 위하여 얘기를 꺼낸 얘기가 바로 노뱀 얘기다. 그래서 그것을 그 노뱀을 보기만 하면 살더라. 그래서 믿음으로 구원을 받는다는 것. 이사야서 45장에 보면 같은 말이 있습니다. 그 이사야 선지자는 그 노뱀 이야기를 잘 이해한 것 같아요. 그래서 이사야서 45장 자, 이제 땅끝의 모든 백성아, 나를 앙망하라. 그리하며 구원을 얻으리라. 이게 앙망, 왜 앙망이라고 번역을 했는지 하여튼 아주 고상하게 번역하려고 애를 많이 쓴 것 같아요. 그런데 실제로는 아주 이게 앙망이란 말이 아니라 아주 쉬운 말입니다. 실제로 보면 뭐라? Look to me. 나를 봐라. 이거예요. 보면 너는 산다. 왜?
내가 절망에 빠져, 아, 나는 율법도 지킬 수 없는 진짜로 죄인이구나. 레츠구나. 그러면 누구를 봐야 살아? 예, 예수님을 보면 살아. 왜 예수님을 보면 살아? 예, 보니까 무조건적 사랑이야. 그렇죠? 왜 무조건적 사랑이 보여요? 저분이 십자가에서 끌어안고 죽는 것이 무엇이다? 나의 죄야. 나의 죽음을 죽어주시는. 아무런 조건도 없이. 그래서, 자, 봐봐! 그러면 산다니까. 맞아요, 맞아요. 예. 네. 그러니까, 영어성경 이렇게 간단해요. 근데 우린 자꾸 수식을 하려 그래. 예. 그냥 보라. 쳐다보라. 그러면 살 것이다. 이러면 너무 우리 사고방식에 너무 단순한 것 같아. 너무 그렇죠. 그래서 자꾸 뭐 어렵게 번역을 해. 그러면 우리가 이거를 읽고 목사님, 악망이 뭡니까? 이렇게 또 물어봐야 돼. 그렇죠? 그러면 이 악망을 설명하기가 참, 그냥 보는 게 아니다. 뭐, 이거는 다 마음의 그, 거룩한 마음을 가지고, 그 힘, 이렇게 되면 원뜻이 아니야. 원뜻은 그냥. 뭐라고? 그러니까 구리뱀을 어떻게 보면 산다니까. 이렇게 정말 너무나 간단하다는 것을 나타내기 위하여 Look to me. Look to me. 보라고 나를 내가 너를 미워하는지 사랑하는지. 그 얘기 아니에요? 그렇죠? 그래서 아마 요즘 말로 번역하면 봅시다. 최근 최신 번역은 뭐라 그랬나? Turn to me. 어떻게? NIV가 이렇게 엄숙하게 번역을 했을까? 턴 투 미. 턴 투 미. 턴 투 미. 이거는 킹 제임스 새로 Look to me. 제일 마음에 들어요. 자. 그래서 이제 모든 관점이 바뀌면, 우리는 어떻게 돼요?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그 나의 죄의 짐을 어떻게 예수님에게 벗어서 내려놓고 그렇게 됩니다. 와, 나는 창세 전부터, 하나님은 나를 구원하기로 결심을 하셨구나. 역시 그 약속을 하나님은 지키시는 분이구나. 그렇죠? 이제 그렇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이 이제 제자들에게 이렇게 자기가 곧 십자가에 달리셔 죽으시고, 이제 제자들을 떠나서 천국으로 가실 거라는 이제 얘기를 하시면서, 무슨 얘기를 하시냐고 하면은, 내가 너희들을 내가 떠나가는데, 내가 가면 성령을 보내겠다. 그래서 내가
가야만 성령이 온다. 이제 이렇게 얘기하는 장면이 나옵니다. 요한복음 16장. 이제 앞으로 힘든 일이 생길 것이다. 사람들이 너희를 출교시킬 것이다. 예수님의 제자들도 다 유대교인이야. 무엇을 지키라는? 율법을 지키라는 유대교인. 그런데 이제 이 교인들이 제자들이 은혜로 구원받는데 이제 이렇게 되면 너희는 뭐예요? 나가라. 출교시킨다는 거죠. 그러면서 이제 사단의 핍박이 너희들에게 올 것이다. 사람들이 너희를 출교할 뿐 아니라 때가 이르면 무릇 너희를 죽이는 자가 생각하기를 이것이 하나님을 섬기는 일이라 하리라. 그래서 그런 예수를 따르는 사람들을 결국 무엇으로 몰게 돼 있다? 이단이라고 몰게 돼 있다. 그래서 너희는 이단이니까 너희는 나가라. 이제 이렇게. 그러면서 쫓아내면서 이것이 이렇게 하는 것이 하나님을 섬기는 일이다. 하리라. 그들이 이런 일을 할 것은 아버지와 나를 알지 못해서 그렇다. 자기들의 생각대로, 조건적인 생각대로 생각하지, 이 무조건적 사랑 이야기를 자꾸 하면, 결국은 이제 그들이 이해를 하지 못하고, 너희들을 이렇게 핍박할 것인데, 그 이유는 그들이 아버지와 나를 무조건적 사랑의 하나님과 예수 그리스도를 알지 못하기 때문이다. 자, 그럼 쭉 내려가서 드디어 그러나 내가 너에게 실상을 말하노니 내가 떠나가는 것이 너희에게 유익이라. 내가 떠나가지 아니하면 보혜사가 너희에게로 오시지 아니할 것이요. 내가 떠나가면 내가 그를 너희에게로 보내리니. 자, 이 성령, 보혜사는 성령 이름입니다. 이 보혜사라는 말도 너무 이렇게 단어를, 거창한 단어를 선택했어요. 보혜사를 그냥 영어 성경으로 보면 헬퍼라고 이렇게 번역했습니다. 헬퍼. 헬퍼는 뭐예요? 너희를 도와주는 성령. 하나님의 말씀을 더 깊이 깨닫도록 그렇게 도와주는 그 헬퍼. 보혜사 그러면 우리가 또 어떻게 해야 될 것 같아요? 보혜사님 오셨습니까? 또 이렇게 해야 될 것 같은 그런 자꾸 이렇게 우리 한국 성경은 자꾸 엄숙하게 번역하래요. 근데 한국 성경은 중국 성경 갖고 그건 모르겠어요. 제가 한국 성경이 어떻게 번역을 시작하게 됐는지는 그래요. 예, 그러면 그럴 가능성이 많겠죠. 그건 제가 한 번도 궁금하게 생각해 본 일이 없네.
한번 제가 한번 좀 한번 알아봐야 되겠어요. 그래서 보혜사 그러니까 자 그래서 근데 그 성령이 와서 그 성령이 오면 이 말입니다. 자 다시 들어가서 자 성령이 와서 무엇을 할 것인가? 세상을 책망하실 것이다. 세상을 책망할 것이다. 세상을 막 꾸짖을 것이다. 잘못을 지적할 것이다. 이제 이런 뜻이죠. 그러면 무엇에 대하여 세상을 책망할 것인가? 죄에 대하여 세상을 책망할 것이다. 즉, 이 세상에서 죄가 무엇이냐 하는 것을 책망할 것이다. 그게 참, 이제는 그게 아니야. 이 세상에서 이때까지 쭉 죄가 무엇이냐라고 할 때, 죄는 무엇이다라고 얘기했어요. 죄는 율법을 안 지키는 게 죄다. 항상 율법을 기준으로 얘기했어. 그런데, 지금 현재, 많은 그리스도인들도 결국은 하나님 말씀을 뭐요? 지키라 그러면 안 지키면 죄라고 그렇게 생각하고 있어. 그렇죠. 그래서 이 죄가 뭐냐라고 하는 데 대하여 너희들은 그게 죄가 이제 더 이상 죄가 아니야. 죄는 이것이 죄야. 이렇게 이제 성령이 우리를 새롭게 이해하는 것을 도와주시는 도우미 역할을 해 주실 것이다. 이런 얘기였죠. 죄에 대하여, 그리고 의에 대하여. 자, 우리는, 성경에서 우리가 구원을 받으려면 우리가 어떻게 되어야 돼? 의로워져야 돼. 그렇죠. 의로워져야 돼. 근데 그 의로워질 수 있는 길은 무슨 길이야? 율법을 잘 지키면 의로워지는 거야. 그것도 아니라고 성령은 그러니까 이런 죄에 대하여 죄가 무엇이냐 의가 무엇이냐 그 다음에 맨 마지막에 뭐에 대하여 심판에 대하여 심판도 그 당시에는 다 율법을 기준으로 해서 율법을 잘 지키었으면 심판을 받지 않는 거고 율법을 안 지켰으면 그때는 심판을 하나님이 할 것이다. 다 이런 식으로 가르쳤다 이 말입니다. 그렇게 가르친 것에 대하여, 그래서 죄에 대하여 그렇게 가르친 것, 의에 대하여 그렇게 가르친 것, 심판에 대하여 이 세상은 잘못 가르쳤다. 라고 말씀하실 것이다. 맞아요. 그러니까 너희들은 그 보혜사 성령의 말을 잘 들어라. 그렇게 되면
첫째, 성령이 와서 죄에 대하여 이 세상을 책망한다 라는 그 말은 이제는 율법을 안 지키는 것이 죄가 아니다. 사람들이 나를 믿지 아니하는 것이 그것이 이제 죄다. 율법을 안 지키는 것은 더 이상 죄라고 할 수 없다. 왜? 여러분이 이제 이 포인트를 이제는 머릿속에 꼭 박혀 있어야 돼요. 율법은 못 지키는 거다. 예수님이 죽은 이유는 율법을 못 지키기 때문에 죽은 거예요. 그렇죠? 그래서 이제 율법하고는 빠이 해야 되는 거야. 그러니까 우리가 율법을 지킬 수 없기 때문에 죽게 돼 있었고, 그러니까 예수님 대신 죽어줘서 우리를 살린 건데, 더 이상 죄를 가지고 또 율법 안 지킨 게 죄라. 이제는 그런 말 이제 하는 게 아니야. 아시겠죠? 그러나 우리는 막 세뇌가 막 법 안 지키는 게, 죄라는 게 세뇌가 탁 돼가지고, 아무리 율법은 못 지킨다 그래도, 죄가 뭐냐 그러면 막 또 법을 안 지키면, 이렇게 탁 갇혀있단 말이야, 상황. 그것으로부터. 그래서, 이 율법은 지킬 수 없는 거야. 왜냐면 이 세상은 철저히 법 중심으로 돼 있잖아. 그렇죠. 그러니까 죄가 뭐냐 그러면 뭐 무슨 법, 형법, 무슨 몇 조, 뭐 몇 항에 이거를 어겼다. 그러니까 법을 안 지켰어. 그게 무슨 법을 안 지켰는지를 분명히 해야 벌을 줄 수 있단 말이에요. 우리는 하나님 생각도 그 식으로 생각하고 있다며. 여기서 우리가 꿈 깨야 돼. 예. 네. 번쩍하고, 이게 이제, 그러니까 이거는 거듭나야 되는 거야. 자. 그래서, 내가 너희들의 죄를 다, 율법 못 지키는 죄를 다 책임지고, 너희들을 살려놨는데, 너희들이 그런 나를 믿어주지 않고, 또 율법 지키겠다고, 그게 죄다, 이 말이야. 아시겠죠? 그러니까, 완전히 생각이 다르잖아. 그렇죠? 그 다음에, 의에 대하여, 의에 대하여, 자, 우리가 의에 대하여, 예수님을 몰랐을 때는 하나님은 조건적이신 분이고, 율법을 주셔서 율법을 잘 지키면 의롭다고 할 것이고, 율법을 잘 지키지 않으면 뭐요? 의롭지 않다. 그래서 천국에 안 보내준다. 이랬는데, 율법은 지킬 수 없는 것이라는 것이 나타났다, 이 말입니다. 자, 율법을 지킬 수 없는 거라는 것이 나타난 것은 어디에서 나타났어요? 나중에 사람들이, 아니, 율법 지킬 수 없다는 말이 어디 있는데, 성경에? 그러면 어떡할래요, 여러분? 예수님을 탄생시킨 게 지킬 수 없는 거였기 때문에 탄생시킨 거 아니에요? 예수님 탄생된 게 자체가 율법을 못 지키기 때문에 만들어주신 거 아니에요? 맞아요. 예수님이 오신 이유가 우리가 율법을 지킬 수 있다면 예수님 안 와도 돼. 지키면 될 거 아니야. 지키면 구원 받는데. 이제 그렇게 지금 이렇게 얘기할 정도로
알고 있으면 얼마나 좋아. 예. 네. 이 정도는 돼야 된다니까. 그렇죠. 뭐 부끄러워 할 거 없어요. 자랑스럽게 생각하세요. 그만큼 이제 율법은 지킬 수 없는 거라는 것이 뭐예요? 이해가 됐다는 얘기예요. 그런데 여러분이 이제 사람들에게, 여러분이 가까운 사람들에게, 야, 그렇게 얘기하면 이제 이런 말을 할 수 있는 것은 이제 자꾸 듣고 공부하고 그래서 이제 아, 율법은 지킬 수 없다는 것을 내 자신이 완전히 뭐예요? 이해를 했으니까 나오는 얘기고, 이제 그렇지 않는, 그래? 율법 지킬, 그 말이 성경이 어디 있는데? 그럼 여러분이 그걸 성경 몇 점, 몇 장, 몇 절에 이거 봐라. 율법 못 지키는 거 아니냐? 라는 걸 어떻게 보여줘야 돼. 근데 성경을 잘못 보면 율법은 지킬 수 없다는 말을 찾아볼 수가 없어요. 근데 다시 보면 이게 분명히 지킬 수 없다는 말인데 그게 안 보여 우리 눈에. 자, 이제 그래서 그거를 여러분이 준비가 되어 있어야 돼요. 또 여러분 자신도 아, 이런 말이 성경에 있구나. 율법을 지킬 수 없으니까, 이런 말이 있을 수밖에 없구나. 이제 이렇게 돼야 돼요. 자, 보면, 사실 이 말만 봐도, 율법 조문은 죽이는 것이요. 이 말만 봐도, 이 말은 알고 보면 율법 지킬 수 없다는 말이에요. 맞아요, 맞아요. 그런데 이 말이 그렇게 안 보인다니까. 알고 보면 그런 말이, 그 말이야. 왜? 율법은 우리를 어떻게 해? 죽이는 거야. 왜? 왜 죽이는 거야, 율법이? 지킬 수 없는 거니까 죽이는 거지. 그러니까 우리가 알고 보면 이 한마디의 사도 바울이 한 한마디 한마디들이 다 율법 지킬 수 없다는 말을 한 건데 우리는 그게 안 보이는 거야 눈에. 네, 그렇죠? 자, 이제 그런데 율법은 지킬 수 없는 것이다라는 것을 사람들에게 좀 가르쳐 줘야 돼요. 그러면 그게 가장 쉽게 보이는 성경 절들을 여러분이 좀 몇 개 알고 있어야 돼. 자, 로마서 3장. 자, 보세요. 우선 3장 19절부터 봅시다. 우리가 알거니와 무릇 율법이 우리 인간들에게 말하는 바는 율법 아래에 있는 자들에게 말하는 것이니. 이 말도 조금 힘들다고 볼 수 있어요. 율법 아래에 있는 자라는 말은 무슨 말이에요? 율법을 지킬 수 있다. 우리는 지킬 것이다. 왜? 지켜야만 구원을 받는다라고 생각하는 사람들을 율법 아래 있는 자들이야. 자, 우리는 지금 더 이상 율법 아래 있지를 않아요. 우린 그렇게 생각 안 하니까. 자, 그래서 율법 아래 있는 자들에게 말하는 것이니 그 이유는 모든 입을 막고 온 세상으로 하나님의 심판 아래 있게 하려 합니다. 이 말이 바로 율법 못 지킨단 말이에요. 여러분 한참 생각해야 되겠죠. 그 말은 율법을 보면 와, 할 말이 있어 없어. 모든 사람이 할 말이 없어. 우리 못 지키는 거. 옛날에는 뭐라 그랬어?
율법은 이 율법은 이런 뜻인데, 어? 이거를 이렇게 이렇게 지키는 거야. 그래서 이런 거 안 하고 그러면 안 돼. 그러면 천국 못 가. 이런 식으로 지킬 수 있는 것처럼 생각을 했는데 잘 보니까 뭐예요? 율법 못 지키겠는 거야. 그런 예가 있어. 사도 바울이 그걸 깨달은 거야. 와, 십계명을 다시 보니까 이건 지킬 수 없는 거네. 옛날에는 지킨다고 열심히 지켰어. 그런 그 말이 어디서 나오냐고 하면, 자, 자, 로마서 7장 자, 이제 탐내지 말라는 얘기입니다. 율법으로 말미암지 않고는 내가 죄를 알지 못하였다. 이 말은 내가 죄를 짓고도 율법을 못 지키면서도 지킬 수 있는 거라고 생각했다. 이 말하고 같은 말이에요. 곧 율법이 탐내지 말라 하지 아니하였더라면 내가 탐내는 마음을 가지는 것이 죄라는 것을 알지 못하였으리라. 그렇죠? 탐내지 말라는 율법이 없다면 탐내는 거는 남이 가진 좋은 거, 남이 가진 그 뭐야? 랜드로버 혹은 혼다 아코드 하이브리드를 보면 내가 가지고 싶어 안 가지고 싶어 그렇게 가지고 싶다는 것은 정상이 아니야. 정상 그런 거 좋은 거 보고도 가지고 싶지 않으면 그거는 어떻게 된 놈이요? 맛이 같지. 정상이 아니지. 그러니까 하나님의 율법은 탐내지 말라 그랬는데 그런데도 불구하고 자 사도 바울도 탐내지 말라는 율법을 바리새인 시대에 봤을 거요. 봤는데, 자기는 탐심을 가진 죄인이라고 생각을 안 한 거야. 그 안 했다는 것이 이게 이상한 거지. 이제 거듭나고 보면, 사도 바울은 탐내지 말지니라, 저도 탐내지 말지니라를 봤죠. 봤는데, 그러면서, 나도 저런 차 한번 가져봤으면 하면서도 이게 십계명을 어기는 거라는 생각은 추호도 안 했다고. 근데 성령이 오면, 사도 바울처럼 거듭나게 되면 이제 이런 말을 하는 거예요. 나는 탐내는 것이 죄인 줄 몰랐다, 이 말이야. 근데 그게 죄라면 나는 죄인일 수밖에 없고 나는, 탐내지 말라는 십계명을 지킬 수가 없다. 성경에 이렇게 되어 있어요. 자, 십계명이 10개라면 그 중에 한 개라도 못 지키면 뭐예요? 다 못 지키는 거라고 돼 있어. 그러면서 사도 바울은 나중에 뭐라 그러냐면 탐심은 우상 숭배와 같은 것이다. 그러니까
내가 아, 저 좋은 차가 탐나면, 남이 가지고 있는 것을 갖고 싶으면, 그 말은 뭐하고도 똑같아요. 가늠하는 것도 하고 똑같으니까, 저 자식 마누라가 너무 이쁘다. 그렇죠. 그러면 그게 가늠이고, 그게 또 뭐예요? 우상숭배다 이거야. 왜? 하나님보다? 하나님은 별로 가지고 싶지 않으면서? 그렇죠. 우리가 다 우상숭배자들이요. 이제 암이 걸려보면 이제 차도 필요 없고, 뭐, 이때까지 중요하다고 생각한 게 뭐예요? 하나님보다는, 하나님 생명보다는 뭐예요? 덜 중요해질 때 이제 드디어 우리는, 와, 내 삶 전체가 우상숭배였고, 나로 인정이 되는 거야. 그래서 세상을 뒤돌아보면 그 우상숭배 속에서 살았던 것이야. 그런데 이제 암에 딱 걸리고 보니 보면서 하나님을 알기 시작하고 하나님이 나에게 생명을 주셔서 하나님만이 나를 치유하실 수 있는 분임을 알 때 나에게 지금 이제 나에게 가장 중요한 것은 뭐예요? 하나님이다라고 고백할 수 있게 된 것이 복이다. 네. 이제 그럴 때 내 마음에 옛날에 뭐 우상숭배할 때는 막 나도 가서 얼마나 좋을까? 나는 어쩌다가 이렇게 저런 이쁜 마누라도 못 가져보고. 이렇게 되면 스트레스 받는다고. 그래서 하나님이 탁, 하나님이 생명으로. 즉, 생명은 나에게 가장 중요한 거니까. 생명으로 오시게 되면, 그런 탐낸다는 거, 이런 게 아무런, 뭐요? 의미가 없어져 버리는. 그때야말로, 와, 하나님이 나에게 가장 중요해지는 것이 바로 그게 행복이야. 그렇죠? 그거를 행복이라고. 그래서, 그러니까 사도 바울은 이제 바리새인이었을 때는 율법 지키지 못한다는 말을 못하고, 못할 때는 난 지킬 수 있어. 이렇게 할 때는, 왜 탐심이 죄인 줄을 몰랐다고 그럴까? 그래서 저를 이렇게 생각해 보니까, 탐나도 탐난다고 말만 안 하면 죄를 안 짓는 거라고 생각했어. 와, 탐난다. 그렇게 말만 안 하면 돼. 그 속으로 얼마든지 탐내도 돼. 그렇죠? 그러니까 율법이란 것은 이 마음을 기준으로 하고 있는 거지. 탐난다고 말했냐 안 했냐. 도둑질을, 그러니까 탐내지 말라는 것도 도둑질 하려는 말하고 똑같아요. 또 왜? 탐나면 이러고 싶으니까. 그렇죠. 도둑질 하고 싶은 마음도 생기니까. 그러니까 이 탐심이란 것이 모든 죄 출발점이야. 얼굴 보면. 그러니까 그 마음이, 그런 마음을 가진다는 것이 죄라는 것을 거듭나지 않으면 이해가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나는 탐을 내는 것이 나에게는 정상이니까, 정상적 본능이니까, 나의 정상적 본능을 극복하고 율법을 지킨다는 것은 나에게는 뭐요? 불가능이다. 이래서 율법은 지킬 수 없다라는 결론이 나오는 거다, 이거죠. 그래서
우리는 자꾸 행동만 안 하면 죄, 율법을 어긴 것이 아니다라고 생각하는 거예요. 그 말은 율법을 무슨적 율법이다라고 생각해? 도덕적. 도덕적이란 것은 도덕적 또는 행위적, 육적 율법이 아니야. 율법은 무슨적 율법이야? 영적 율법이야. 영적은 마음을 겨냥하고 있는 거야. 그래서, 그래서 내가, 사람 죽인 일 없으면 나는 살인하지 말라는 율법을 지키고 있는 거라고 우리는 생각하는 거야. 이제 그것이 아니다. 계명이 지적하는 것은 나의 본성을 지적하고 있는 것이고, 내가 내 본성을 보면 십계명 중에 하나도 지킬 수 있는 것이 없구나라는 것을 그제서야 내가 하나님 앞에서 나의 본성을 다 노출시키면서 내가 정직해지고, 그러면 이제 아이고 나는 죽었구나. 그럴 때 하나님이 죽는 게 아니야. 지금부터 사는 거야. Look to me. 내 아들 예수를 보라. 너는 살았잖아. 이렇게 되는 거지. 그래서 참, 그래서 이제 자, 로마서 3장으로 돌아가겠습니다. 자, 율법은 모든 입을 막고 세상으로 하나님의 심판 아래 있게 하려 합니다. 자, 그 율법을 탐내지 말라 하니까 사도 바울이 뭐요? 입을 열 수가 없어졌다는 거죠. 나 이거 못 지키네. 그런 깨달음을 성령이 와야만 깨달을 수가 있다는 거죠. 그것도 나야만 되는 거죠. 그렇죠. 그리고 온 세상으로 그 모든 사람이 나 율법 잘 지킵니다. 큰 소리 칠 수 없게 되버려요. 그 모든 입을 막고 그 다음에 온 세상으로 하나님의 심판 아래 있게 하면, 왜 내가 하나님의 율법을 못 지키니까 이제 심판 받아야지, 이제 죽어야지. 그 심판을 하나님의 아들을 하나님이 대신 나를 대신해서 심판받게 하셨으니 나는 구원이지. 그렇죠. 네. 이제 이렇게 정리가 딱 돼야 돼요, 여러분. 자, 그 다음에 20절. 그러므로 율법의 행위로 그의 앞에 의롭다 하심을 얻을 육체는 없다. 그러니까 나는 탐난다고 말 안 했어. 그냥 내 마음속에만 탐났어. 마음속에 탐났으면 벌써 죄를 지은 거지. 이제 그거기 때문에 내가 탐난다고, 아 탐나네. 주차장에 나갈 때마다 탐나네. 라고 말 안 했다고 해서 내가 죄를 안 지은 게 아니기 때문에, 그래서 나는 살인한 행동을 내가 안 했다. 그러므로 나는 살인하지 말라는 율법을 지켰다. 그게 아니라, 그래서 예수님 뭐라 그래요? 살인하지 말라는 율법은 너희가 너 형제를 어떻게 미워하는 것부터, 왜? 미워한다는 것은 결국은 상대방을 뭐예요? 미워하는 상대방은 없었으면 좋겠는 사람이죠.
그러면 저 자식은 없었으면 좋겠다. 저 집사는 이 교회에 없었으면 좋겠다. 그러면 어떻게 하면 없어요? 탁 죽어버리면 없었지 않아. 그것도 살인하고 똑같은 거다, 이거지. 그러니까, 이 성경이, 이 기독교가 말하는 인간의 그 수준은 극도로 높은 거예요. 그러니까, 인간의 수준이 아니라, 누구처럼 되라는 거야? 하나님처럼 되라. 그러니까 내가 너희들 실력으로는 하나님처럼 될 수 없으니까 내가 재창조하겠다는 거지. 예. 예. 아, 기대하시라 여러분. 예. 하나님 수준. 하나님 수준에 되는 것을 성경은 어떻게 얘기하고 있냐면 신의 성품에 참여하게 하리라. 이게 너희들이 그러니까 내가 가진 성품, 신의 성품을 너희도 가지도록 해주겠다. 이야, 그렇게 되면 행복할까 안 할까? 예, 그렇게 되면 이제 우리 이 골치 아프게. 그런 생각을 해보면, 우리는 막, 매 순간마다 너무 복잡해! 예, 그렇죠. 그러니까 죽을 수밖에 없지, 뭐. 그렇죠. 아, 그래서, 행동을 안 했다고 해서, 도덕적으로 율법을 지켰다고 해서, 율법 지킨 것이 아니다. 이 말입니다. 그렇죠? 율법의 행위로 하나님 앞에서 의롭다. 아, 너는 의로워. 나 구원받을 만해. 할 육체가 없다는 말은 무슨 말이에요? 어떤 인간도 율법을 지킬 수 없다는 말이지. 그리고 연달아서 뭐라 그래요? 율법으로는 죄를 깨닫느니라는 말. 율법으로는 죄를 깨닫느니라는 말은 다른 말로 바꾸면 또 뭐예요? 율법으로는 죄라는 건 율법 지킬 수 없는 거 아니에요. 그래서 율법으로 죄를 깨닫느니란 말은 율법을 지킬 수 없는 것을 깨닫게 하려고 율법을 줬다, 이런 말 아니에요. 너무너무 쉬운 말 아니에요. 근데 우리는 이 성경절에서 그게 안 보였단 말이에요. 그렇죠. 예. 네. 잘 보세요. 죄는 뭐예요? 율법 지킬 수 없음을 죄라 그래요. 그렇죠? 그러면 율법을 주신 이유는 율법을 지킬 수 없음을 깨닫게 하려고 율법을 줬다 이거지. 왜 율법을 안 주면 율법 지킬 수 없음을 깨달을 수가 없으니까. 탐내지 말지니라를 율법으로 안 줬다면 탐내는 것이 죄란 거 어떻게 알아? 그게 이제 사도 바울이 로마서 7장에서 하는 얘기예요. 이제 사도 바울도 이 말이 무슨 말이구나? 율법은 지킬 수 없다는 말이구나 하고 들었던 거예요. 자, 그래서 우리는 본성적으로는 율법을 지킬 수 없는 인간이란 걸 내가 깨달았고, 그렇다면 내가 의롭게 될 수 있을 수가? 의롭게 될 수가 없잖아. 그러면 하나님은 어떻게 해서 나를 의롭다고 말하실 수 있을까?
맞아요, 맞아요. 예, 목소리가 너무 적어가지고. 우리를 의롭다 할 수 있는 방법은 딱 하나밖에 없어. 의롭지 않는 사람을, 아, 나는 율법을 지킬 수 없구나. 나는 죽었구나. 그러면 예수님이, 그래, 너는 죽었지. 너는 심판받을 수밖에 없지. 그러나 그 심판, 사망의 죽음의 심판은 내가 받는 거야. 너 대신. 그거를 어떻게, 아, 그러세요? 아니, 어떻게, 나는 너를 사랑해. 그러니까 내가 너를 위해 너 대신 죽었으니까 나는 너를, 나, 그, 그런 나를 네가 믿음으로 받아들여만 준다면, 그 믿음을 보고 내가 너를 의롭다고, 의롭다고 여겨줄 거야. 여겨줄 거야. 그 우리는 믿는다고 해서 내가 하나님처럼 의롭게 돼버린 거 아니잖아. 네. 우리가 믿기는 믿어도 우리는 여전히 탐나 이상구처럼. 네. 그렇죠? 저는 이쁘고 고분고분한 여자가 탐나요. 하도 고분고분 안 하니까. 그렇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이제 나는 본성적으로 이거는 율법 지킬 수 없는 죄인이란 걸 깨달으면, 뭐 이거를 내가 그걸 깨닫고 예수님을 믿어서 구원받은 사람인데, 뭐 지금 내가 뭐 탐나는 걸 숨길 뭐 이거 없잖아. 그럼에도 불구하고 나를 구원하셨으니까. 그래서 이제 그러면 무슨 죄를 지어도 좋다는 말이 아니라 내가 솔직해질 수 있다 하는 거지. 뭐 그것 때문에 또 뭐 죄책감을 가지고, 뭐 내가 또 탐냈어. 어떡하지 이거? 이렇게 그러면서 내가 또 죄 안 지은 척하고 탐 안 낸 척하고. 이제 그러지 말고, 나는 그게 바로 사도 바울이, 아, 내가 나를 깊이 나를 보기 시작하니까 나는 뭐구나, 레치구나, 이렇게 솔직히 하는 거예요. 그렇죠. 그러니까 이제 그거를 다 이해해주고 서로가 서로를 인정해주는 그런 사람들만 모여도 마음이 얼마나 편하겠어. 그렇죠. 뭐 그렇게 폼 안 잡아도 돼. 너나 나나 다 레치들이니까. 그런데 우리는 예수님을 마음에 가지고 있는 사람들이니까. 그래서 행복한 거야. 우리가 완전해서 행복할 수는 없어. 그거는 나중에 가서 이제 볼 일이고. 그래서 율법으로는 죄를 깨달음이라는 말 자체가 율법을 지킬 수 없다는 것을 깨달음이라. 그렇죠. 이렇게 돼 있는 게. 그래서 이제 우리가 의에 대하여 그랬죠. 보혜사가 오시면 의에 대하여 세상을 책망한다 그랬죠. 그러니까 의라는 것은 무엇이다? 내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받아들이면 하나님은 나를 의롭다고 여겨주신다라고 믿으면 그것이 의로 생각해 주시는 거지. 예. 율법을 잘 지키는 사람은 의로운 사람, 안 지키는 사람은 불의한 사람이라고 더 이상 그렇게 말씀하시지 아니하신다는 거죠. 자, 그래서 우리가 로마서 4장 보면, 자, 행함이 없어도, 이거는 율법을 행하라, 율법을 지키려고 애쓰고, 지키려고 행함, 이 행함이 없어도, 불경건한 자, 그러니까, 이 불경건한 자는 무슨 말이냐면, 전혀 율법을, 뭐요? 행하지 못하니까 행하지 않는 자지. 그런 자를 의롭다 하시는 그분. 예. 왜 의롭다고 그래? 율법 하나도 못 지키는데? 믿으니까. 믿으니까. 믿음으로 받아들여주니까. 예수님의 죽음을 나의 죽음으로 받아들이니까. 의롭다 하시는 그분을 믿는 사람에게는, 믿는 사람에게는 그의 믿음이 의로 여겨지느니라. 왜? 진짜로는 의롭게 될 수가 없어, 아직도. 왜? 이 본성이 아직도 남아있으니까. 그러니까 완전히 의롭다고 선언할 수는 없지만, 그래도 그 믿음을 보고, 그래, 나는 너를 의롭다고 여겨줄게. 그게 감사하지. 그렇죠? 그래서, 예, 그게 감사하죠. 그러니까, 우리가, 이 죄된 우리 유전자 때문에 자꾸, 자꾸 욕심이 나고, 그래도 또 탐이 나고, 저렇게 고분고분 말 잘 들어주면 얼마나 좋을까. 이런 생각이 퍼뜩 들더라도, 어떻게, 들더라도, 아, 내가 아직도, 내 본성은, 탐내는 본성은 아직도 살아있구나. 그런 순간에도, 자, 그러니까 나는 믿음으로 구원받을 수밖에 없다. 이래서 그런 본성이 튀어나올 때마다 하나님이 고마운 거지. 그렇죠? 나 대신 죽어주셨으니까. 그렇게 우리가 살아가게 되어 있는 거죠. 자, 그래서 의에 대해서는 이제 그 믿음을 보고 의로 여겨주신다는 것이 의지. 더 이상 네가 율법을 잘 지키니까 의롭다고 하시지는 뭐요? 않는다. 그게 이제 의에 대하여 보혜사가 이 세상을 책망하는 내용이다. 이 말이죠. 아시겠습니까? 예. 자. 그 다음에. 근데 이제 의에 대하여라 함은 제가 설명 드리는 것이 이때까지 들었으니까 이제 설명을 들으시고 이게 무슨 말인지 한번 생각해 보세요. 내가 아버지께로 가니 너희가 다시 나를 보지 못하는 것이 의다 그래요. 다시 말하면, 내가 안 가고, 하나님께 가지 않고, 아버지께 가지 않고, 아직도 너희들과 왔다 갔다 하면, 너희는, 너희에게 의의라는 것은 있을 수가 없다는 거죠. 내가 가버려서 너희가 나를 못 보게 될 때, 너희는
의롭다고 너희의 믿음을 보고 의롭다고 여겨질 수 있다. 예수님이 우리의 죄를 다 가지고 십자가에 달려서 가셨기 때문에 우리 죄를 다 가지고 가셨잖아요. 그래서 예수님이 이 세상에 계속 민기적거리면 예수님이 아직도 하실 일이 남아있다는 거고 예수님이 하실 일이 아직도 남아있다면 우리는 의롭다고 할 수가 없죠. 네. 다 끝났다. 예수님. 그래서 예수님 분명하게 얘기하신 거예요. 십자가에서 다 이뤘다. 다 사실은 더 쉽게 얘기하면 다 끝냈답니다. 왜 안 끝냈으면 안 되니까. 그러니까 영어로 하면 이제 우리말로 하면 다 이루었다라고 이제 번역을 했지만 영어 번역을 보면 it is finished. 끝났다. 그러니까 이 끝냈다는 finished라는 그 원어의 뜻 속에는 어떤 뜻이 있냐면 완불이라는 뜻이 있습니다. 완불. 완불했어요, 안 했어요? 죄의 값을 자기의 죽음으로 완불했으니까 이제는 우리 죄인들이 누구의 소유가 됐어? 하나님의 소유가 된 거지. 그래서 드디어 완불했다. 그리고 부활하셔서 가셔서 더 이상 볼 수가 없게 되었다. 그러므로 너희는 의롭다고 이것을 믿음으로 받아들이면 의로운 것이다. 라고 딱 이제 얘기할 수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안 보이거든? 너희들은 뭐요? 내가 다 끝나고 아버지께 갚으린 것이다. 그럴 때 너희는 의롭다고 말할 수 있다. 그것이 의지. 네가 율법을 잘 지켰다고 의로운 것은 아니다. 자, 이제 이해가 확실히 되셨죠? 네. 그 다음에, 이제 심판에 대하여. 이제 심판에 대하여라면 전통적으로는 어떻게 생각해요? 이제 예수님이 다시 오실 것이고 재림하실 것이고 그래서 이제 이 세상은 완전히 끝날 것이고 이제 그 후에 뭐예요? 심판이 시작될 것인데, 누구는 무슨 죄를 지어서 아직도 회개 안 한 죄가 있는지 없는지 그걸 다 조사해서. 너는 죄 지은 걸 다 회개했구나. 그러면 너는 구원할 것이고, 또 뭐요? 회개한 죄가 몇 개 남아있는 걸 회개를 안 했다. 예. 그러면 뭐요? 지옥 가갈 것이다. 이제 그거는 지금 현재는 미정이다. 앞으로 결정될 것이다. 이렇게 다들 생각하고 있잖아. 이게 이제 조건적 심판관이야. 그러니까 무조건적 심판은 어떻게 되어 있는 거예요? 우리 공부했잖아. 그럼 믿지 않는 것이 죄고. 그렇지. 믿는 자는 더 이상 내가 나는 태어날 때부터 심판받아서 태어났는데 그 심판이 면제되어버리는 것이다. 그렇죠? 그래서 심판을 믿는 자는 심판을 받지 아니하는 것이요. 믿지 않는 자는 어떻게? 아이고, 또 잊어버렸어요. 요한복음 3장 18절. 믿지 않는 자는, 그렇죠. 이미 심판 받은 거니까 심판 얘기할 거 없다, 이 말이에요. 그렇죠? 그래서 예수님은 뭐라 그래요? 심판에 대해서 너희가 뭐, 누구는 천국 가고, 그 판결이 날 것이다. 그건 아니다, 이제 더 이상.
심판에 대하여라 하면 누가 심판을 받은 것이라? 예수님. 보면 심판에 대하여라 하면 이 세상 임금이 심판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자, 이 세상 임금을 이 세상 임금을 예수님이라고 라고 얘기할 수 있을까요? 이제 이게 여기 보면 ruler of this world 또는 이 세상의 통치자는 사실은 그 예수님은 십자가에서 심판을 받았고 그렇죠? 그 십자가에서 죽었어. 그리고 끝났어. 그러니까 예수님이 또 심판을 받는 건 아니죠. 그러면 이 세상 임금, 그러니까 천국의 왕이 아니고 이 세상의 왕은 누구요? 사단이야. 그 사단이 십자가에서 어떻게? 자, 십자가에서 진짜 죽은 건 없어진 건 뭐예요? 죄가 없어졌잖아. 죄는 누구로부터 나온 거예요? 사단. 그러니까 십자가에서 예수 그리스도의 죽음은 죄의 끝장이야. 죄의 끝장은 누구의 끝장이요? 사단의 끝장이지. 그래서 이제 사단은 끝장났다는 거예요. 사단은 이제는 더 이상 뭐예요? 그런데 사단은 왜 아직도 이렇게 활동하고 있을까? 근데 그 사단은 사단은 십자가를 보고도 자기가 틀렸다고 생각하지 않아. 자기가 가르친 그 조건적 사랑 때문에 그 수많은 인간들이 죽어나가도 그래도 그래야 된다고 생각하는 게 사단이야. 왜? 어쨌든 간에 무조건적으로 사랑한다는 건 말이 안 된다는 거지. 그러니까 사단은 지 모가지를 내놓고 뭐를 계속 우기는 거요? 조건적 사랑이라야 된다는 거예요. 사단은 완전히 뭐예요? 예수를 보고도 무조건적 사랑. 하나님의 아들이 다 이 죄인들을 대신해서 죽어주는 것 보고도 그거는 불법이야. 그러니까 철저한 뭐예요? 율법주의적 정신이 들어가지고 깨지지가 않는 거야. 그러니까 무조건적 사랑에 대한 그런 감동이 없어. 그래서 그래서 그러나 그 사단은 이미 뭐예요?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죽으실 때 끝난 거예요. 아시겠죠? 그래서 우리는 더 이상 그 사단을 겁낼 필요는 없는 거야. 아시겠죠?
그래서 그러나 사단은 끝까지 무슨 일을 할까요? 한 사람이라도 그 무조건적 사랑을 믿는 사람을 그게 무조건적 사랑이 그거는 틀린 거라고 다시 생각이 바뀌어서 자기 쪽으로 오도록 만들려고 하는 거예요. 그게 사단의 사명이야. 그렇죠. 그래서 참 그래서 결국은 이제 예수님이 이렇게 말하죠. 용서받지 못할 죄라는 것은 없다. 그렇게 얘기하죠. 그렇죠? 모든 죄는 용서를 받았나. 딱 한 가지, 이거는 용서를 받지 못한다. 그게 뭐예요? 성령을 회방하는 죄. 그러니까, 성령이 나에게 해준 건 뭐예요? 거듭나게 해줬잖아. 거듭나게 해가지고, 나의 모든 관점들이 어떻게, 율법관, 신관, 구원관, 뭐, 다 심판관, 이게 다 바뀌었는데, 다시 사단이 성공해가지고, 어떻게, 이거를, 예, 거꾸로 돌아가게 해가지고, 성령이 거듭나게 해준 것을 내가 팽개치면, 누구처럼 되는 거야? 알렉산더와 후메네오처럼. 예, 그렇게 잘 따르다가, 결국 사단 쪽으로 가는 사람이 있다는 거야. 그래서 일단 받았으면 절대로 끝까지 구원을 받는다는 말은 그거는 하나님 쪽에서는 맞는 말이에요. 그러나 우리는 어떻게 할 수 있어? 성령을 회방하고 팽개치면 하나님은 생명책에서 할 수 없이 내 이름을 어떻게 해? 지울 수밖에 없는 거지. 그래서 하나님은 그의 은혜를 철회하지 않으신다고 그러잖아. 그러니까 하나님 쪽에서는 우리의 구원을 거부할 일은 없어. 그러나 우리가 거부하고 우리가 떠난다면 하나님은 눈물을 머금고 그렇게 하는 수밖에 없죠. 그렇게 되어 있다는 것. 그래서 이제 그 성령을 회방하고 하나 이 거듭남을 거듭나서 기뻐했는데 이러고 저러고 생각해 보니까 또 조건적으로 돌아가서 내가 거듭났다는 거 그게 잘못된 거구나라고 해서 원상복귀를 한다면은. 참 슬픈 일이죠. 그래서 통곡할 일이지. 이제 그렇게 되게 돼 있다는 것이죠. 그래서 근데 뭐 일각에서는 우리가 거부할 수도 없다. 그거는 이렇게 가르치는 분들도 계세요. 왜 일단 하나님이 너 구원했으면 네가 거부해도 끝까지 구원받는 거야. 그건 어떻게 그렇게 그렇다면 나에게는 뭐가 없는 거예요? 선택의 자유가 없는 거지. 그러면 그거는 조건적이지. 선택의 자유를 주는 사랑이 그것이 진정한 무조건적 사랑이지. 그렇죠. 그래서 이제 이래서 결국은 우리가 이까지 여러분이 이해하시면 이제는 거듭난다는 것이 이제 구체적으로 드러난 거예요. 그렇죠? 그래서
이러한 그 거듭남. 참, 그래서, 그리고 이제 보면, 다윗 같은 사람은 역시 거듭났던 사람이야. 그렇죠. 거듭났던 사람. 그렇게 거듭나놓고도 또 그런 짓을 또 할 수도 있어. 그런 짓 해도 하나님은 철회하지 않으셔. 그거를 우리가 끝까지 믿음으로 밀고 나가서 승리하는 우리 모두 되시기를 바랍니다. 아시겠죠? 자, 하나님, 우리들에게 성령을 주셔서 감사합니다. 이렇게 우리들의 이 세속적인 육적인 관점이 다 변화해서 이제 성령이 주시는 관점을 가지게 된 것을 감사합니다. 우리의 마음은 감사와 기쁨으로 넘칩니다. 정말 하나님의 그 무조건적 사랑 속에 있는 생명을 우리가 느낄 수 있습니다. 우리의 마음에도 힘이 나고 우리의 몸에도 힘이 납니다. 우리의 유전자들은 지금 더 활기차게 작동을 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계속 이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가 앞으로도 더 깊이, 좀 더 깊이, 그리고 더 깊이, 더 넓게 깨달음을 주셔서 우리의 그 믿음이 앞으로 점점 더 굳건해지는 그런 우리 모두가 되게 하시고 그 믿음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그 생기로 말미암아 치유받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